이런 붉은 악마 신드롬이 경영 부분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제 붉은 악마 신드롬이 여섯 단계를 통해서 일어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나라 전체가 혼돈의 가장자리에 빠졌다. 근데 외부에서 강력한 에너지가 들어왔다. 근데 이미 그 당시에는 이 원조 붉은 악마들, 이 날개짓을 시작을 했고, 또 날개짓을 하면서 적극적인 대먹인고리를 만들었고, 그걸 통해서 이 자기 조직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작은 프랙탈이 만들어졌고, 서로 공진화를 하면서 더욱더 큰 프랙탈로 확대 재생산되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거를 기업 조직에 넣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먼저 소니의 이데이 사장 같은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니라는 회사 그 자체가 바로 복잡계다. 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맡고 계시는 조직, 그 자체가 얼마나 복잡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것만큼 복잡한 조직이 또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조직에도 그대로 이제 도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은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붉은 악마 신드롬에서 첫 번째가 혼돈의 가장자리입니다. 자, 조직의 원종에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뭔가 큰 변화, 혁신을 일으키려고 그러면 의도적으로 조직을 혼돈의 가장자리로 내몰아야 됩니다. 제가 변화론에서도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최근에 부각을 하고 있는 그리스 철학자가 헤라클레토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는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이다 라는 패러독스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직학자인 리바이 교수가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조직 변화는 작게 변하는 1차적인 변화가 있고 조직 그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2차 변화가 있는데 이런 근본적인 변화를 할 경우에는 이 창조적인 파괴 또는 혼돈의 가장자리로 조직이 빠져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조직의 변화라는 것, 단절적인 변화라는 것은요, 혼돈의 가장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NEC의 고바이시 회장의 경우에 말이죠. 이 고바이시 회장이 어떤 분이십니까? NEC라는 그 작은 중소기업을 세계 최고의 인류기업 반열에 올리신 분이 고바이시 회장이거든요. 이분이 이제 은퇴를 하시면서 세키모토 회장한테 이제 자리를 물려줍니다. 그리고 은퇴식에서 본인의 어록집을 내죠. 그 어록집 첫 페이지 첫 번째 줄에 있는 이야기가 아주 파라독스합니다. 가장 안정된 조직은 가장 불안정하고 가장 불안정한 조직이 가장 안전하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얼핏 뭐 보면 패러독스 같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흔히 저희들 조직도 고생을 하다가 야 이제 참 우리 고생했으니까 이제 발 뻗고 쉬어보자 라고 할 때 그때가 바로 조직이 망하는 게 출발점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직이 큰일 났다, 문제다, 바뀌어야 된다, 고쳐야 된다 그러면 조직이 곧 망할 것 같지만 사실 지나서 보면 그때가 조직이 가장 발전한다는 거죠. 역설적입니다. 가장 안정된 조직이 가장 불안하고 가장 불안정한 조직이 가장 안정되어 있다는 거죠. 이거 자체가 바로 혼돈의 가장자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소니의 이데이 사장 말씀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이분이 자주 강조하시는 말씀이 동적인 안정상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자체가 모순이죠. 계속 움직이는데 어떻게 안정이 됩니까? 근데 이분 말씀은 우리 조직이 항상 바꾸고 고치고 개선을 하고 혁신을 하면 혁신을 하고 움직이는 그 자체가 일상적인 행동이지 아무것도 고치지 않고 제자리에 있으면 이거 자체가 불안하다. 그러니까 항상 움직이는 상태가 안정되어 있다. 그래서 동적인 안정상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큰 혁신, 큰 변화를 이루려고 그러면 의도적으로 조직을 혼돈의 가장자리 속으로 몰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가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유입하는 겁니다. 붉은 악마 신드롬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 개최 또는 히딩크라는 에너지가 외부로부터 유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흔히 경영에서 쓰는 외부 에너지 유입 방법으로서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요, 하드 파워를 사용하는 겁니다. CEO를 교체를 하는 거죠. 아주 개혁적인 인물을 외부로부터 영입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니산이 회생을 했을 때 카를로스 고온이라는 CEO가 영입이 됐습니다. 소니가 경영의 여름을 찾아 스트링그라는 CEO가 외부에서 영입이 됩니다. 아주 강력한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죠. 조직의 위기감을 불어넣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는 우리 조직이 망하는 시나리오를 그려보는 겁니다. 뭐 저희들이 이제 이런 망하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워크숍을 자주 하는데요. 얼핏 보면 좀 독설적인 것 같습니다만은 만일에 우리 조직을 하루라도 빨리 망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안다라고 가정을 하면 바로 그 여기 우리가 조직이 흥하는 시나리오가 되겠죠. 이런 시나리오를 통해서 조직한테 위기의식을 불러넣어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한 방법으로서는 벤치마킹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 지방자치단체를 한번 자문을 했을 때요. 실제 써본 방법입니다만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고위 임원을 다섯 분을 선정을 해서 세계 각국에 자기가 맡은 일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세계 인류 국가들의 동일한 사람한테 벤치마킹을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실제 카메라를 찍고 인터뷰를 뜨고 우리하고 비교를 하고 워크샵을 하면서 본인이 느꼈던 내용들을 발표를 하게 했거든요. 상당한 효과를 많이 거뒀습니다. 개인별로 초인류 상태에 대한 벤치마킹 이런 것도 효과가 있다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외부로부터 강력한 에너지를 유입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가 붉은 악마 신드롬에서는 원조 붉은 악마들이 모여서 날개짓을 했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걸 조직에서 원종을 하면 수많은 원조 나비들이 나올 수 있도록 마음껏 아이디어를 내게 하고 또 조직 내부에서 마음껏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장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붉은 악마 신드롬이라는 게 탑다운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텀업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밑에서 다양한 붉은 악마, 원조 악마들이 날개짓을 하면서 점점 확산이 돼서 큰 신드롬이 났듯이 조직 현장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도록 실험과 도전을 장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다음에는요. 이제 붉은 악마 신드롬에서 적극적인 대먹임 현상이 이제 일어났는데요. 조직 내에서 이런 적극적인 대먹임 현상이 일어나게 하려고 그러면 의사소통을 강화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식과 정보를 공유를 해야 됩니다. 제 연구소 사례를 간단하게 소개 말씀을 드리면요. 제 연구소는 이제 지식을 창조하는 집단입니다. 근데 지식을 창조하는 데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개인 창조, 그 다음에 집단 창조, 그 다음에 조직 창조죠. 뭐 글자 그대로 개인 창조라는 거는 연구원 개개인이 혼자 앉아서 창조를 하는 거죠. 어떤 점단계 창조입니다. 근데 집단 창조라는 거는 몇몇이 모여서 한꺼번에 지식을 창조를 하는 거죠. 점들이 모여서 선을 만드는 창조입니다. 근데 이 조직 창조라는 거는 연구소 전체 창조 방향을 만들어내고 어떤 네트워크 창조를 하는 거죠. 점보다는 선, 선보다는 면이 더 진화된 모습이죠. 집단 창조를 하거나 조직 창조를 할 때 나타나는 게 소위 말하는 지적 자극과 지적 충돌입니다. 많은 연구원들이요, 혼자 앉아서는 도저히 생각해낼 수 없는 이런 아이디어들이 전부 다 어떤 방에 모여서 서로 이 직급 이 상하 이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 다 놓고 토의를 할 경우에 많은 지적 자극과 충돌이 생깁니다. 거기에서 새로운 지식들이 창조가 되는 거죠. 이거 역시 조직에서의 지식 창조다. 적극적인 대먹임 고리가 만들어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관료주의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이 관료주의라는 게 가장 효율적인 조직입니다.
뭔가 불안하고 무질서하고 혼돈이 있으면 이거를 완전히 제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복잡기론에서 보면요. 이런 관료주의라는 거는 조직이 경직돼 있고 복지부동하고 무산이라고 구태연하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마치와 올슨 교수가 표현했던 이야기 중에 Organized Anarchy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라는 거죠. 조직은 존재하되 그 조직 속을 보니까 거의 무정부 상태에 빠져있다는 거죠. 그것만큼 자율적이고 혼란과 혼돈이 생기지만 뭐 그 대신에 조직이 가는 방향은 일사불란하게 가는 거죠. 물론 뭐 이런 게 장점 단점이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관료주의를 타파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제안을 합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이 크로스펑셔널 팀 같은 소규모 단위 팀들을 많이 만들어서 자율과 권한을 주고 독자적인 행동을 하도록 인정을 해라. 그리고 가능한 한 무질서와 역동적인 동료, 이거는 뭐 조직 전체 방향에서 일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권위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인 제도가 아니라 모든 구성원들이 스스로 자유롭게 서로 상호 토론을 하고 자기들 갈 길을 자기들이 정하는 방식. 그리고 질서가 정상이고 무질서가 예외다라는 관점에서 탈피를 해서 무질서 속에서 새로운 질서가 나온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기 조직화와 프랙탈의학입니다. 원조 나비들이 모여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지식과 정보 공유를 해서 자기 조직화를 할 수 있으려고 그러면 조직 자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또 자율성을 펼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을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작은 성공 사례, 다시 말씀드리면 작은 프랙탈을 빨리 만드는 겁니다. 제가 혁신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혁신이 성공하려고 그러면 남부터 나중에 어려운 것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지금부터 쉬운 것부터 바꿔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당장 내가 할 수 있고 지금 할 수 있고 큰 힘 안 드러내는 것부터 고쳐나감으로써 작은 성공의 체험을 쌓는 거죠. 그걸 통해서 자신감을 얻고 또 조금 더 큰 것에 도전을 하고 또 더 큰 것을 도전을 하면 혹시 뭐 이런 비유가 조금 잘못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혁신의 성공의 방식은요.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작은 성공을 해본 사람이 큰 성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부터 지금부터 쉬운 거부터. 이게 바로 작은 프랙탈이 점점 더 커지면서 조직과 공진화를 하면서 더 큰 프랙탈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마지막 여섯 번째가 바로 이런 공진화입니다. 코에볼루션입니다. 조직 혼자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조직과 조직원들이 같이 커야 되고 조직과 사회가 같이 발전을 해야 되고 또 기업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커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키워드가요. 상극에서 공생, 공생에서 상생, 상생에서 상승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상극이라는 것은 부딪혀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상승이라는 것은 서로 힘을 모아서 플러스 알파, 시너지가 난다는 겁니다. 자, 이어서 단계를 한번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이 단절적인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요. 의도적으로 조직을 혼돈의 가장자리로 내몰아야 됩니다. 그리고 외국으로부터 강력한 에너지를 유입을 시킵니다. 그리고 수많은 원조 나비들이 나올 수 있도록 마음껏 아이디어를 내고 실험을 장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직인들 간에 서로 포지티브 피드백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의사소통을 강화하라고 지식과 정보를 공유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율성을 높이고 또 인프라를 제공을 해야 되고 먼저 작은 성공이 나올 수 있도록 성공 사례를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작은 성공, 나부터 지금부터 쉬운 것부터 할 수 있는 이 작은 성공의 프랙탈을 조직 내부로 확산을 시키고 또 조직의 발전이 조직 개인의 발전과 함께 공진화를 한다는 이런 상생의 정신을 조직 전체에 불어넣는다고 하면
조직에서 단절적인 변화를 시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잡계 이론으로 본 조직의 변화 원칙이 되는 거죠.